안녕하세요. 위드 컬러 케렌입니다. 제 영상을 구독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컬러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진관이나 출력소 혹은 디자이너 사무실에 방문해서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한다든지 혹은 프린터를 프로파일링 한다든지 혹은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은 특히 사진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사진관에서는 전문가용 모니터를 쓰고 있고 포토 프린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한테까지 맡겨서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니터와 프린터의 색깔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은 데이라이트, 주광의 스펙트럼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광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은 푸른색 계열의 단파장부터 붉은색 계열의 장파장까지 전부 다 균일한 스펙트럼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일한 스펙트럼 밑에서는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컬러들이 굉장히 진한 발색을 보여주고 우수한 색 재현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프린터가 있고 그리고 출력물을 보는 그곳의 빛은 어떤 빛인가요? 대부분 형광등이거나 LED일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도 LED를 쓰고 있는데요. 이 LED는 어떤 스펙트럼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측정해보자. 네, 보통 LED의 스펙트럼 분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파장에 뾰족한 산이 있고 중파장에 완만한 언덕이 있고 그리고 장파장에는 바닥에 그냥 꽂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E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빛과 노란색 빛을 섞어서 흰색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파장, 붉은색을 표현하는 장파장의 영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빛에서는 붉은색은 볼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LED에서 빨간색이 안 보인다니 그런 말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펜탄에서 메타미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예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두 사진을 보면은 왼쪽의 컬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컬러들은 어떤가요? 위에는 카키색처럼 보이던 컬러가 밑에는 새빨간 전혀 다른 색깔로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형광등은 하얗고 텅스텐은 빨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왼쪽의 컬러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왼쪽의 컬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위쪽의 흰색 조미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명의 색온도는 보상이 되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색깔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제가 아까 전에 LED에서 붉은색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LED 혹은 형광등과 같은 인공 조명 밑에서는 붉은색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붉은색의 컬러가 굉장히 색이 이상한 색깔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붉은색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붉은색들이 기본적으로 채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적지 않은 컬러들이 팬톤의 예제처럼 색조조차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명 밑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조명이 바로 이 Just Color Frame 01 Dimmer라는 조명입니다. 아, 이 조명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머스트 컬러와 LG 트레이딩에 사장을 해서 렌탈해서 이렇게 잠깐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제가 굳이 사장하면서 렌탈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조명을 표준 조명, 스탠다드 일루미너터라고 하는데요. 컬러들의 발색, 색 재현이 태양과 비교해서 주광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잘 재현이 되는 그런 조명을 표준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태양과 비슷한 색 재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LED와 마찬가지로
이 표준 조명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뾰족한 봉우리가 있긴 하지만 LED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고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LED는 두 개의 선이 있었는데 표준 조명은 전반적으로 높은 고온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표준 조명이 정확한 색을 재현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 조명들은 단파장부터 장파장까지 굉장히 균일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주, 노초, 파남보 모든 컬러들의 색 재현이 태양광과 유사하게 잘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비교해서 얼마나 색이 잘 재현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CRI 연색지수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JUST 표준조명의 연색지수는 CRI 9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평균값인 96점뿐만 아니라 붉은값을 나타내는 R라인의 값을 봐도 80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좋은 수치인지 알기 위해서는 LED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표준조명에서는 붉은색의 컬러를 80까지 표현을 해주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죠. LED 같은 경우에는 CRI 95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로 꽤나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붉은색을 나타내는 R라인 값 같은 경우에는 2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처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광등이나 LED와 같은 조명에서는 붉은색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색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조명, 표준 광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웨딩 스냅으로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피부톤의 혈색이 돌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붉은 톤을 넣어서 편집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출력해서 보게 되면은 붉게 만들었던 혈색은 온데간데 없이 전반적으로 좀 초록기가 들어간 듯한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약간 시체색처럼 그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보게 되면은 전혀 같은 색깔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얘는 원본, 얘는 보정된 결과물 그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서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표준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노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나 하늘에 붉은 톤이 낀 주황색으로 제가 편집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출력해서 보게 되면은 붉은 톤은 온데간데 없고 주황색이라기보다는 초록색이 낀 노란색 사진처럼 그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색이 탁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으로 색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프린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모니터가 틀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조명의 문제인데요. 얘를 이렇게 표준 조명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표준 조명 밑에서는 굉장히 붉은 톤이 올라온 굉장히 보기 좋은 주황색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붉은 톤이 낀 사진 같은 경우에는 LED에서는 붉은 톤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초록 톤이 많이 끼는 사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톤이 많이 끼어 있는 노을 사진이라든지 혹은 피부 톤이 중요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조명 밑에서 보셔야지 정확한 색으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도록 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보다는 붉은 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제가 붉은 톤을 넣어서 보정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비교하면 붉은 톤의 채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 역시 출력해서 LED 밑에서 보게 된다면 그 낮은 붉은색마저 사라져서 붉은색은 온데간데 없이 노랑색 혹은 초록색 톤이 낀 조금 탁한 그런 컬러로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이쪽 하늘뿐만 아니라
여기 나무의 색도 보면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붉은 톤을 낀 약간 단풍 느낌으로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빠진 느낌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프린터의 문제가 아니라 조명의 문제인데요. 얘도 표준점에 밑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늘도 붉은 톤이 살아서 보이고 나무도 붉은 톤이 살아서 보이게 됩니다. 그럼 과연 LED가 붉은색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 사진은 야경사진인데요. 보통 야경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파랗게 보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보정하면은 전반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나고 왠지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죠. 하지만 얘를 출력을 했더니 제가 원했던 파란색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 느낌의 그런 하늘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파란색의 하늘은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보라색의 하늘은 조금 음울하고 암울한 느낌이 나서 제가 원했던 놀러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뭔가 느와르풍의 조금 싫은 그런 도시의 느낌이 나오고 있네요. 뭐 느와르풍을 원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사진은 잘못된 색깔이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사진의 문제가 아니라 조명의 문제입니다. 표준 조명 밑에서 보게 된다면 보라색처럼 보였던 하늘이 제가 원했던 그런 청명한 푸른색의 하늘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ED 혹은 형광등과 같은 인광광원에서는 푸른색에서부터 붉은색까지 전반적인 많은 컬러들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도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색조까지 휴까지 같이 틀어져서 다른 컬러로 바뀌어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프린터, 좋은 모니터를 쓰고 둘 다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 그렇다면 조명을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든다면, 컬러리스트라면, 혹은 디자이너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출력물의 컬러와 모니터를 비교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팬톤 컬러 칩을 보고 그 컬러 칩에서 다양한 컬러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그런 컬러 값들을 일러스트 같은 곳에 입력해서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팬톤 컬러 칩을 보는 조명 환경입니다. 팬톤 컬러 칩 자체는 굉장히 정확한 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보는 환경, 그걸 비추는 조명이 이상하다면 팬톤 컬러 칩도 이상한 컬러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팬톤 컬러 칩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팬톤 컬러 칩을 정확한 조명 밑에서 보셔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바로 이런 표준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팬톤 컬러 칩을 볼 때마다 밖에 나가서 태양광 밑에서 팬톤 컬러 칩을 정한 다음에 다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일러스트에서 컬러 값을 입력하고 다시 또 다른 컬러를 보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컬러 칩을 봤다가 다시 들어와서 입력하고 이렇게 일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팬톤 컬러 칩을 보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검증을 원하신다면 이런 표준 조명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모니터와 프린터를 캘리브레이션 했는데도 왜 색깔이 다른지에 대한 그 해답을 제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색상을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비를 정확한 색상으로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조명을 가지고 계신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실 겁니다.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순광광을 쓰시기 때문에 조명의 광질, 특히 연색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연색지수가 떨어지는 LED나 형광등 밑에서는 제대로 컬러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에 대해서 비교하고 검증을 원하신다면 이런 표준 조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태양광 밑에서 컬러를 보고 비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저스트 표준 조명을 렌탈해 주신
머스트 컬러와 HS 트레이딩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